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고객에게 우대 이유를 제공하는 KB사랑나눔적금이 지난 17일 출시됐습니다. 이날 열린 론칭 행사에는 윤종규 회장과 전 재산의 대부분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한 이남님 고객, 그리고 방송인 박경림 씨가 참석했습니다. KB사랑나눔적금은 매월 만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저축할 수 있는 3년제 정액 적립식 적금으로 연 2.8%의 기본 이율을 제공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기부 또는 후원한 내역을 증빙하거나 봉사활동 내역에 대해 증빙하는 경우 각각 연 0.3%포인트,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시점에 총 저축금액이 1,004만 원 이상인 경우 연 0.4%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제공합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고객이 기부왕 또는 봉사왕 우대 이율을 등록할 경우 건당 5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환아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KB금융그룹이 어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연말 이웃돕기 성금 50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종규 회장과 김주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나눔 불꽃을 점화하고 전 계열사의 정성으로 모아진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개인과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금 활동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는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KB금융그룹이 전달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실내 온도는 20도, 습도 60%를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 수칙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